예, 특별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장지! 그리고 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무한 매력 급제 인피니트의 이상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연 꽤 오랜만에 다시 나오는 거죠? 네, 벌써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신곡 진짜 좋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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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목소리로 이번 곡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진짜 듣고 싶어요. 한번 먹어요. 네. 아직은 어색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필요하단 걸 밥 먹어요. 알죠. 밥을 먹어요. 일단은 내려가서 밥을 먹어요. 아, 아니 장재희 씨 노래 힘내기 편하잖아요. 그냥 던지면 되는 거잖아. 해보시죠. 밥을 먹어요. 먹을래요? 그만 먹어요. 아, 그리고 또 인피니트가 그렇죠. 우리 완전체로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번 컨셉부터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반복적인 사비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원래 했던 그 컨셉보다는 좀 많이 상반된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여주세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아, 부터 월드 투어 제대로 시작한다고요. 네, 8월 8일 서울부터 네. 네, 시작해서 이태리도 가고요. 이태리. 아, 남미도 가고. 남미 가고. 아니 근데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유명한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공연할 때 여대생들이 속옷을 던져가지고 그게 막 사회면에 실리고 그랬거든요. 레이프 가렛. 근데 우리나라 가수분들이 지금 이제 남미에 가면은 막 그렇게 네, 막 뭘 던지고 그런다면서요. 맞아요. 동엽이 형이 좀 좋아하실 얘긴데. 얘기해봐요. 이렇게. 네. 아니 진짜. 진짜로 근데 저희가 해외 공연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속옷이. 아 손이 왜 이리로 가지? 누가 회수를 합니까? 회수는 아니고 일단 눈으로 보죠 이렇게. 제가 여자 속옷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느낌이. 이런 말하는 거 웃잖아요. 아니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도 다녔으니까 아 그 나라 가면 좋겠다. 태국인데요. 아 태국. 네, 태국 가면은 그 비키니 입으신 여성분들이 막 비키니 입으신 여성분들이 막 너 많이 좋아하는구나. 진짜로 가는 것 자체가 좀 힐링이에요 태국은. 그치. 힐링. 네. 아니 너 그냥 어? 마녀 사냥이라 나와. 지난주 그 불같은 남자가 이승을 차지했죠. 야, 이승을 차지했어. 아마 네. 후폭풍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남편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방송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주방 아저씨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꾹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참았어요? 방송 나간 뒤로다가 내가 보니까는 상대방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좀 참아보려고요. 불같은 남자 이사연이 오늘 3승을 하게 될지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승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 또 드릴게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문제의 동영상. 시도의 피고겠네요. 예. 문제의 동영상. 시도의 피고겠네요. 예, 문제의 동영상. 두 번째, 갈아치우는 남자. 야, 이놈들. 문제의 동영상. 안녕하세요. 낯 부끄러운 고민이 있어 사연 보내요. 제 남편이 동영상을 찍어요. 그것도 아주 민망하고 부끄러운 동영상을요. 어떤 건데? 이제 저까지 끌어들여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동영상을 자꾸만 주변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아, 뭔데 그래? 당신 미쳤어! 아니 내 친구들한테 그걸 보내면 어떻게 해? 아이 왜? 좋잖아. 여보 오늘 밤에 하나 더 찍을까? 응? 직접 찍으시는 거예요? 예. 이거 나 혼자 찍은 영상인데 어때? 봐. 혼자. 야,
내 립싱크 진짜 짱이지. 내 립싱크 진짜 짱이지. 네? 아, 립싱크 아시죠? 노래에 맞춰 입만 뻐끔거리는 거예요. 남편이 립싱크 영상 찍는데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거기 꼴쩍 골라. 얼마나 영상을 찍어대냐면은 TV를 보다가도 아, 저 노래 저, 오, 저 노래 완전 신나. 여보, 나 좀 찍어봐. 나 김건모다. 자, 한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뭐 아무 데서나 음악 소리만 들려도 어, 이거 조성모, 나 한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예, 안 괜찮네. 어, 생쇼를 하려면 지 혼자만 할 것이지. 아니 왜 자꾸 제 친구들한테까지 보내냐고요? 아, 아내 여자친구분한테. 야야야, 네 신랑 왜 이래 또 보냈어? 야, 네 신랑 미친 거 아니야? 그만 좀 보내라고 해. 진짜 미쳤어. 근데요, 이 인간 아무래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아내 여자친구. 야. 네 신랑한테 제발 밤에만은 보내지 말라 그래. 그리고 이런 노래 좀 보내지 말라 그래. 어? 아니 무슨 노래? 그렇지.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도라이 같은 짓 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수상한 짓까지 하는 제 남편 이 립싱크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신정 고민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립싱크 동영상을 찍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는 주인공 나와주세요. 많이 안 나오셨는데. 네. 몇 개월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5주 됐어요. 5주 됐어요. 축하드려요. 네. 네. 남편이 어떤 식으로 찍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 노래에 맞춰서 막 소품등을 이용해갖고 이제 막 립싱크를 찍어요. 일하면서? 아, 네. 편의점에서? 네. 동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아, 저 그럼 한번 동영상 갖고 왔다 그러니까 어이, 궁금한데요? 볼까요? 실력자인가? 립싱크 실력자는? 실력자는? 우와. 오. G.O.D의 어머니께 아니에요? 네. 던져버렸어. 아, 재밌다. 눈치를 사서 이렇게 계속 봐요. 손님 눈치 보고. 올까 봐. 아, 네, 손님 눈 앞에 사람이 지나면 그렇죠, 그렇죠. 눈치 보고 또, 네, 또 눈치 안 보고 한 적도 있어요? 집에서는 아주 가관도 아니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는 완전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제대로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집에서 하면 진짜 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눈치 안 보고. 크게 하신다. 미치겠다, 진짜. 믿고 싶다.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와, 이건 반면 안 찍는 건 어쩔 거야. 이거 왜 보냈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재밌긴 뭐, 하다. 뭐 아내 입장에서는 좀 저런 거 보면은 이상해요. 이게 한두 편이면 몰라도 괜히 많은 건 이상하지. 제가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었는데요. 그죠, 한두 편까지는. 네. 아니 그럴 만한도 한 게 세 번째부터는 확 질리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차려. 두 번째까지는 확인해. 연애 기간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네. 모르셨어요? 저희 신랑이 오히려 연애할 때는요. 되게 과묵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네. 되게 아, 이 사람이면 내가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저런 보였어요. 저런 모습이 없었어요? 네, 근데 아, 제가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남편이? 아,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 동영상을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말려보시지 않았어요? 잘하는 줄 아는구나.
아유 수도 없이 말려봤죠. 말렸더니 제가 이제 하도 잔소리를 이렇게 했나 봐요. 친구한테 몰래 보냈나 봐요. 아, 몰래? 네, 근데 아내가 제가... 잔소리하는 동영상을요?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자기 동영상을. 아니 설마 그걸 보냈어? 진짜 이상했어. 네, 친한 친구가 있어요. 선영이라고. 선영이한테 야 오빠가 이 동영상을 올려보라는데 재밌냐? 이러고 그러니까, 보내줬더니 친구가 선영이가 뭐래요? 야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잖아 이러면서 네 개도 다섯 개 동영상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저 몰랐던 거를 나한테 그 전에 보낸 거야? 근데 그 동영상 중에 막 팀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조성모의 투웨이브 이런 노래를 보냈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노래를 정작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왜 선영이라는 친구 선영한테 친구랑 왜 보내? 이게 뭐, 무슨 상황이야?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알아야겠어. 나이가 굉장히 좀 어려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되실래 하지만 남편하고 4살 차이고요. 신랑은 33살, 저는 29살이에요. 네. 자,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그렇네.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시작했어. 장난꾸러기 시작했어. 립싱크 영상 왜 자꾸 찍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찍어갖고 보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리액션이 아 좋다. 넌 진짜 최고다. 아내만 싫어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뭐 야 너 진짜 너 때문에 산다. 살만 난다. 주로 편의점에서 찍나 봐요 영상을. 네, 주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아유. 네. 아니 근데 이 전체 이 찍는 과정을 찍은 CCTV가 있겠구나. 아~ 그렇죠. CCTV를 입수를 했습니다. CCTV. 자 보시죠. 이 장면은 남편이 찍은 거. 네. 저러다 누구 안 들어오나? 뒤에 차를 지나가고 뒤에 차 지나가고 막 끝난 거지 이제 일하러 들어간다 진짜. 아. 확인해야지 확인 이제 그렇네요. 야. 아, 대박. CCTV를 통해서 본인의 모습 오늘 지금 보신 거잖아요. 예. 보니까 어떠세요? 뭐 잘하는 거 같아요. 잘하는 거 같아요. 만족감이 완전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춤 좀만 춰볼 수 가 된 느낌? 그 춤 좀만 춰볼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잘 좀 전에 춰볼 수 있어요. 픽션. 예. 이쪽 보고 할까? 예. 라라라. 거기 먼저. 널 붙잡을게. 거기 먼저. 아 그렇게 해서 힘들어. 그 아내 친구 중에 누가 리액션 할 때 제일 좋아요? 그 선영 씨가 있어요. 제 친구. 아~ 네. 그 문제의 그분인가요 혹시? 사랑합니다를 네, 보내. 사랑합니다 그분. 그럼 선영 씨의 반응은? 오늘 기분 나빴었는데 기분 좋아졌어. 선영 씨도? 또 보내. 또 보내. 아, 또 보내라고? 그때마다 이제 쾌감이 엄청나게 느껴져. 아내한테는 네. 그런 걸 왜 안 보냈어요 근데? 그 아무래도 또 감성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또. 네. 뭐라는? 예? 예? 지금 아내 뭐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네. 감정이 살아나지란. 감정이 살아나지란. 왜요? 왜요? 그분이 안 오세요. 그. 아, 아내 욕하신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내. 왜 안 와요? 잘한다 소리를 좀 해주고 기분이 업되게 하고 예, 리액션을 딱 줘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왔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오~ 반응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자주 보낸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저도 예의상 오, 재밌어 이렇게 그렇지. 리액션을 네. 해줬는데 그렇죠. 솔직히 지금은 아니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진리죠, 그냥 진리죠 이제. 네, 그래.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눈치를 자꾸 주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보내니까 저도 이제 이게 고민이고 미치겠어요. 아니 얼마나 네. 이런 영상 하루에 얼마나 보내요? 제가 댓글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해? 왜 이거 안 봐? 그리고 계속 연달아서 한 4, 5개씩 보내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여태 하루에. 받은 네 여태 받은 동영상이 한 30~40개 정도? 30~40개 정도? 많다 많아. 네, 몇 개요? 30~40개. 아니 지금 재미없대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당사자가 재미없다는데 뭐. 네, 재미없어요. 아니 진짜 잘 봐요. 제 거를 보면서 막 눈물 흘린다 그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만 아니에요. 보내. 그만 보내. 이제 저는 그 뜻인데 자꾸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저 선영 씨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친구야. 어. 그럼 이런 동영상 몇 개 정도 받아봤어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차별하는 거예요? 서운해요? 네, 저는 이게 친구한테 보낸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봤는데 그래서 오빠한테 저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1억 줘야지 보내주라고 비싼 남자라고. 왜 안 보내셨어요? 이 친구한테 보내는 것보다 이 친구한테 보내는 게 더 리액션이 더 좋아갖고 또 소문을 낼까 이런 것도 아니 이거 보세요 남편 지금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뭐 한 번 보냈는데 리액션이 안 좋아서 선영 씨만 보냈다 그러면 이해됩니다 근데 아예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아니 샤하게 이 친구한테 보낼 때 이렇게 감정 몰입이 엄청나게 잘 돼요 까먹었구나 선영 씨한테만 막 상상이 되는 아. 막 상상이 되는 거지 아. 상상이 내가 그 아니 지금 좀 이상한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잘 나왔네 이게 동영상이 문제 아닌데요 지금 지금 얼굴 좀 약간 빨개지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 방이 굉장히 더워요. 아니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그러는데 주인공 부부 얼굴이 네. 궁금해서 남편한테 사진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남편분이 선영 씨 사진을 제일 먼저 선영 씨 사진을 제일 먼저 보내셨대요. 네, 네, 네. 선영 씨 사진을 제일 먼저 보내셨대요. 네, 네, 네. 아, 제 핸드폰에 그 우와. 사진 딱 들어갔는데 선영이 사진이 있어갖고 저도 유심코 보낸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먼저 사진을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모르셨어요? 아, 전혀 몰랐어요. 선영 씨 사진 먼저 보낸 걸? 나 지금 처음 들었어요. 프로가 갑자기 사랑과 전쟁이 되고 있어요. 절대 절대 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선영 씨는 지금 결혼을 안 했어요? 아 결혼했어요. 아 결혼했어요. 아. 신랑 이게 무슨 짓이야? 내지 말란 거죠. 결혼했어요? 네, 네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동영상 막 보내고 막 이런 건 사실 알고 있어요? 자꾸 저한테만 자꾸 보내니까 네. 이제 남편이 뭐야, 야 지금. 홍래가 왜 자꾸 너한테만 보내냐?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중간에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멤버들끼리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렬이가 우리 우연히 아내에게 이렇게 막 뭘 보내요, 계속. 왜 제가 보내요? 네가 제일 보낼 것 같아! 정도이가. 아니, 이런 예를 들어봐요. 야, 성현 씨랑 장재인이 부부고, 네. 우연 씨랑 나랑 부부야. 근데 성현 씨가 자꾸 나한테 보내는 거야. 신경 안 쓰겠죠. 네, 신경 안 쓰겠죠. 얘가 적당치 않은 거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장재인 씨 옆에서 계속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무 그럼. 제가 당사자면 너무 기분 나빠. 아니 이게 설령 그냥 마음이 네, 없고 그냥 보내는 거더라도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고민인 네.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동영상 보시고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동영상 보시고 지금 와. 아니 아내분 잘 나오셨네. 이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도 그런 눈치조차도 없이 네, 그냥 없어요.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 근데 맞아요. 남편이 약간 네. 눈치가 없는 편이에요? 그건 많이 알고 있을걸요. 눈치 없는 거? 남편이 눈치 없나? 네. 진짜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대놓고 짜증을 내도 장난이겠거니 그냥 그 상황을 즐겨요. 아~ 네. 손님이 네. 물건 샀는데 아 이거 봐요 이거 뜯어졌잖아 바꿔줘요. 에이 장난이. 이거 그냥 환불해줘요. 장난이겠거니. 네. 뭔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 얘기 들어보면은 뭐 좀 오해가 풀리긴 풀렸어요 아니면은 어때?는 뭐 좀 오해가 풀리긴 풀렸어요 아니면은 어때?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 지인들도 아니고 제 외갓댁 식구들한테. 뭐 어느 순간 뭐 보냈더라고요. 막 이모 네, 뭐 너나 할 것 외갓대 식구들한테. 네. 그러면 저기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아 저희 이모랑 그리고 아 외갓쪽 외갓쪽 아 외갓쪽 식구들. 네. 아니 옆에 외삼촌도 보신 적 있어요? 아 외삼촌 너무 점잖으신데. 그 보면 좀 유치하죠. 유치하고 좀 한량 같다라는 그런. 한량. 그리고 립싱크보다 네 노래를 아 진짜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노래. 짜증나죠? 예 노래 한번 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음치 대회 있죠? 음치 대회 대상감이에요. 지금 예, 저희한테 실제... 노래를 시켜보라고 부탁하시는 겁니까? 예 한번 예 시켜보세요. 그렇게 진짜 못 듣기 싫은 노래 우리 한번 예, 해보세요. 예, 예. 감미로운 발라드로. 예, 예. 예. 조성모 투애브. 사람들이 지금 다 저기 남편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 조금만 올려. 아, 카메라 올려달래 미치겠다. 카메라 올려달래요. 카메라를 봐야지 또 이게 삘이 잘 안 들어요.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남 얘기를 잘 안 듣네. 원래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어머 진짜 눈치가 너무 없어.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없으면 좋겠다 또 울고 그러지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되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몽골 병사처럼 생기잖아 내게 볼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갔니 괜히 너 아니 끊어주세요 괜히 너 아니 끊어주세요 술라도 장난치기 그만 그 노래 들으니까 제 얼굴 화끈거리고 창피해 죽겠어. 아내분, 야. 어쩌다 결혼했어요. 완전 써봤어. 진짜 완전 써봤어. 외삼촌은 어떠세요? 조카 입장에서 고민일까요, 아닐까요? 아 고민이죠. 아 제가 심리상담 이런 일을 하는데요. 아 그런 네. 일을 하세요? 심리상담. 조카가 상담을 우리 해봤나요?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겉으로는 되게 밝아요.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데. 울더라고요. 네, 혼자서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약간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들이 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큰아이가 5살 됐고 딸아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뱃속에 이제 5주차 접어든 이제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가족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늘 하나를 더 고민하고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신랑은 늘 철부지 없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렇게 따로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운영하던 편의점에 이제 신랑이 그쪽 일을 접고 제 일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해주면서 본인의 직업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아 뭐 그렇게까지 있냐 우리 살림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러고 늘 걱정 없이 살아요. 아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뭐 지금도 뭐 저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통닭 한 서너 번씩 또 시켜 먹어요? 네, 안 좋아하니까. 진짜 네. 철딱도 좀 진짜. 아, 대박이다. 아니, 그 편의점에서 야. 일을 해야지 그거 계속 입진클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안 돼. 아이가 또 나오잖아요. 꿈이 있죠, 저도. 네, 뭔가요? 네. 저 귀농이요, 귀농. 예? 귀농. 귀농? 예. 귀농. 너무 네. 먼 미래 아닌가요? 네. 아, 진짜 아이가 5살밖에 안 돼. 5살이면 귀농. 지금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귀농은 언제 하시나요? 귀농을 하면 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요게 또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밭에서 또 동영상 찍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하루 일과를 한번 쫙 얘기해보세요. 설계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소랑 이제 두세 마리는 먹여야죠, 그죠? 밥 주면서 소랑 소 잡자면서 립싱크하고 잘 잤니? 뭐 밥만 잘 먹니? 막 이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상상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고 또 나가서 이제 경운기 타고 가서 이제 고추 따면서 이제 또 이렇게 그 뮤직비디오처럼 예. 한 편의 일과를 아니, 뮤직비디오처럼 아니, 만드는 거죠. 아니 지금 귀농하러 가는 거예요? 뮤직비디오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경운기 타고 가는 게 재미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찍는 거죠. 셀카봉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서 딱 찍는 거죠. 셀카봉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서 이제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운기 타고 셀카봉으로 날 찍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되면 또 그 농촌분들 그 폐강 같은 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 공사할 정도 하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한테 한 말씀 하세요. 평소에 호칭을 어떻게 해요? 잠깐. 눈물이 나. 이게 맺혀서 그래요, 맺혀서. 부부란 게 이렇게 같이 좀 얘기도 되고 이게 내 편이구나 하면서 같이 가는 어떤 의미가 되게 큰데 따로 가는 그럼요. 느낌이 자꾸 드니까. 아니 남편은 아내가 외삼촌 앞에서 심리 그걸 받으면서 울었다는 얘기 듣고 아 내가 참 아내를 많이 속상하게 했네 이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들기는 했는데 그냥 심리 상담이라고만 생각했죠. 아, 심리 상담하면 다 우는 줄 알았어요? 지금 친구도 울고 선영 씨도 울고 이모도 울어요. 아유. 예. 선영 씨. 선영 씨 왜 울어요? 이제 안 올 것 같아서 마이크 좀 줘봐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 고민을 아니까. 아, 고민을 아니까. 선영 씨 남편이 그랬다면 어떡하겠어요? 못 살아요? 한마디 해줘봐요.
인간답게 좀 살아. 어머 지금 욕 먹은 거예요 남편. 지금 욕 먹은 거예요 남편. 아내 친구가 인간답게 살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뭐 오빠라고 그래. 네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하면 직접 얘기해. 오빠. 이제 앞으로 두 아이 아빠가 될 건데 이제 립싱크 찍는 그런 고민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더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자 장재희 씨부터. 네. 예. 자 이유를 살짝. 이게 동영상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조금 다른 사람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 일단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애를 화났어요 지금 얼굴이. 고민인 것 같고요. 우선 둘이 대화할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니, 생각보다 자 진짜 여러분들 남편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1등 했으면 좋겠죠. 1등 하면 또 한 번 더 일 수 있으니까. 1등을 시키면 안 되겠다. 저번에 1등 하면 상품은 기부하려고 왔어요, 저는. 기부하려고 왔어요, 저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에 대한 진짜 안 해. 다 생각해놓고 왔잖아요. 상품을 기부하고. 아니, 제가 같은 건데 또 다르게 얘기해, 항상. 1등 하면 정말 내가 잘 생각해서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기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는 옆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짧게 여정아, 앞으로 동영상은 모르게 또 보내긴 할 것 같아. 모르게 또 보내긴 할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좀 이해해주고 모르게 또 보내긴 할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좀 이해해주고 요거라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겠어 내가. 애들 보고 그런 거. 애들 보고 그런 거랑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함께 좀 얘기 좀 하면서. 앞으로도 더 사랑하면서 살고 함께 길을 걷자 그냥. 야.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이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200명 중에 자, 끝자리 172인가요 그러면? 아, 172, 152 하나요. 저기요, 1등에도 좋아요. 사랑합니다. 1등에도 좋아요? 좀 황당하긴 해요. 우리가요? 아, 이렇게 고민인 거예요. 아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동영상이 새로운 우승자로 탄생합니다. 갈아치우는 남자. 안녕하세요. 육회집을 하고 있는 33 청년입니다. 제겐 한 살 더 오래 친형이 있어요. 우린 10년째 동업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육회집도 같이 하고 있고요. 동업 10년 동안 그 흔한 주먹 다짐 한 번 안 한 건 다 동생인 제가 참고 참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을성이 무겁네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 아빠가 있죠. 저희 형이 딱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응원이라도 제가 하겠죠. 형의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금사업바에 박박궁. 아. 처음엔 둘이 노래방을 했는데요. 어느 날 형이 뜬금없이 야야야야 야 요즘에 대세는 커피숍이야. 오늘부로 야 노래방 접고 말이야 커피숍으로 오픈한다. 그럴 수 있죠. 요즘 대세가 사업. 그때부터입니다. 커피니까. 야 커피숍 접어. 요즘 대세는 당구장이야. 당구장 접어. 어머. 요즘 대세는 맥주집이야. 요즘 맥주 아웃. 편의점인데 요 이게. 네. 안에서 동영상 찍으면서. 네. 내일부터 실내포차 할 거야. 실내포차 접어. 이번엔 액세서리 가게. 야 접어. 다음은 옷 가게. 와우. 와. 야, 뭐야. 이렇게 대세 타령하면서 10년 동안 바꾼 사업이 11개입니다. 야. 11개입니다. 야. 1년에 거의 뭐. 그래요. 그래서 돈 좀 벌었냐고요. 아니요. 당연하지. 10년 동안 날린 돈만 자그마치 5억입니다. 5억입니다.
그럼. 돈도 많네요. 돈을 받는 건 업종이 바뀔 때마다 일을 새로 배워야 하잖아요. 그건 제가 다 죄다 하고요. 가게 오픈해서 마감까지 제가 다 죄다 하고요. 동생은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주부스피를 달고 사는데 우리 형은 뭐 하냐고요? 모르죠. 목격자들이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네요. 이것만 해도 폭발 직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육회집이요 겨우겨우 자리 잡아서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야! 바꾸래? 야, 육회집 말이야! 아니! 안 들려! 빨리 하지 마! 내려! 이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인간이 또 갈아치울 건가 봐요. 일은 안 하고 사업만 갈아치우는 형. 한핏줄인데 연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형! 자꾸 가게 갈아엎으면 내가 형 갈아엎을 수 있어! 알아? 야. 10년 동안 형이 계속 사업을 갈아치워서 고민인 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우, 귀엽게 생겼네. 수줍어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하시 네. 착하게 생겼다, 착하게. 네. 네. 몇 개를 갈아친 거예요? 몇 개를 갈아친 거야? 맨 처음에 노래방으로 시작해서 네. 적고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커피숍하고 커피숍하고 그다음에 당구장하고 그다음 맥주 전문점하고 맥주 전문점이 또 하나 더예요. 그리고 감성 주점. 예? 감성 주점. 감성 주점 뭐예요? 옛날... 낮과 밤 사이 먹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실내 포차. 예? 실내 포차. 실내 포차. 악세사리 가게. 갑자기 생뚱맞게 악세사리. 그러다 육회. 어. 그러다가 지금 옷가게. 옷가게 지금 중간에 네. 옷가게 있어. 야. 이번에 육회집.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지금 열 몇 개를 한 건데. 네. 그 사이사이 텀은 어느 정도 돼요? 맨 처음 노래방 한 게 2년. 오, 많이 했네. 그 다음 노래방 게 한 9개월? 나머지는 6개월, 3개월? 와. 그리고 악세사리 가게는 한 25일 정도 한 거. 악세사리 가게는 한 25일 정도 한 거. 오픈하고요? 네, 오픈하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거요? 사업자 등록증? 여태까지 이게 폐업사지 증명이라. 아, 폐업사지 증명! 네, 지금 몇 장입니까? 제가 보자. 이게 노래방, 노래 연습장 하고요. 네. 노래 연습장 두 개입니다. 그건 이건 뭐예요? 커피숍. 커피숍 세 장이죠 지금. 네. 당구장. 당구장. 포프. 포프. 자, 포프 전문점 또 있고. 이건 뭐야? 육회. 육회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아니 뭐 지금 하나 그거 하나 다 망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초반에 노래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러니까 순이익이 한 1,300 정도 나왔거든요. 오, 오, 최근. 네. 근데 그때가. 근데 와. 갑자기 뜬금없이 커피숍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잘 되는데? 네, 잘 되는데. 아니, 같이 하면 되잖아, 병행을 하면. 왜 그러냐? 근데 또 그건 싫어요. 왜냐면 아. 두 개를 하면은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 아, 그래, 아 동생 바꾸면 되는데? 네. 뭐예요? 무슨 꿍꿍이야, 그게? 아니, 그거 안 바꾸면 되지. 왜 바꿔요? 아, 이유가 있어. 본인 형이 뭐라 그러면서 바꾸냐? 대세래요. 예? 네? 대세. 아니, 대세는 대세고 본인이 안 바꾸면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왜냐면 답이 정해져 있어. 그냥 자기가 이제 전화가 와요. 네. 야 이거 어떤 거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어볼 때가 있고 네, 물어보면은 그게 벌써 계약을 한 거야. 아, 아 이미 계약을 해놓고 전화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 이제 또 금전적으로 이제 손해가 나니까. 계약 바로 내놔 그럼 가게를. 그러니까 팔리면 얘기를 하는 거지. 팔리고 가게를 얻었을 때 아, 얘기를 하는 거지. 이미 내놓고 나서 네. 계약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동생도 얘기는 안 하고? 네. 왜냐면 반대할까 봐. 와. 반대할까 봐. 근데 형이 사업 자금을 다 대는 거예요? 맨 처음은 초창기는 형 돈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안 쓰면서 이렇게 모아서 계속 늘려갔던 거예요. 수익은 어떻게 나와요? 수익은 저는 돈을 타서 쓰지도 않아요. 한 분도 안 받아요. 그냥 필요할 때 달라고 그러죠. 겁나 착하다 얘. 예, 정말 왜 이렇게 바꾸는지 그 바꾸는 형, 갈아치우시는 형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숨 좀 이렇게 안 좋고 목숨 좀 이렇게 안 좋고 둘 다 비슷해 사람이 혹시 셀카를 찍어요? 셀카? 저기요 동생이 엄청나게 아, 고민이에요. 아니, 사업을 대체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시대의 흐름이나 이제 유행을 따라가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발품도 팔고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보고 뭐 그러는 거죠. 아니 당구장 같은 경우는 2011년 3월에 오픈해서 2011년 7월에 문 닫았거든요. 4개월 걸렸는데 아 그때는 이제 제가 시대 흐름을 잘못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당구장이 엔젤 당구장인데 네, 엔젤 당구장이기 당구장 때문에 안 됐던 것 같아. 그 무슨 당구장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엔젤 하늘로 가버렸어. 하늘로 가버렸어요 당구장. 아, 이름이 사람들이 한
어때요? 편의점은 어때요? 요즘 시대의 흐름에. 아, 편의점 차리려다가 계약만 해놨다가. 계약까지 했었어? 네. 근데 마음이 주변에서 아닌 것 같다라고 하길래 접었죠. 귀가 얇은. 좀 귀가 얇은 편이시죠? 네. 아, 진득하게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동생한테 아, 나도 좀 달려들어서 같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옥을 날린. 아, 그 깨달음이 있었죠. 잘 되기가 쉽지 않구나. 잘 되기가 쉽지 않구나. 그렇구나. 창업하는 걸 바꿀 때 이제 가게를 바꿀 때 네. 뭔가에 그 딱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에 꽂혀버리면 그 다음날 막 무조건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아니, 저, 기존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 기존 장사를 이제 빨리 접자. 최대한 빨리 접자. 대박. 야, 이것도 큰 고민이네요. 네. 대박, 대박. 형은 좀 약간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언젠간 한번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게 좀 약간 근거가 없어요, 자신감. 당구장을 할 때도 네. 당구를 못 쳐요. 제가 이렇게 막 공을 닦고 있으면 공을 왜 닦네요? 그냥 주면 되지, 공을 왜. 그러니까 당구장을 하면서 가끔씩 봐줄 때도 있잖아요. 공을 왜 닦네요? 공을 한 번도 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장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때. 아, 그랬어요? 네. 당구장은 왜 했어요? 시대 흐름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말은 저렇게 하는데 커피숍도 커피 먹어봤냐고. 네. 커피숍 가봤어요, 여자친구니까. 자기는 커피를 안 먹는데요. 그럼. 안 먹는데? 안 먹는데, 뭐 어떻게 차려? 커피 좀 차렸는데 막상 교육은 제가 다 받고. 아, 일도, 바리스타를 좀 받고? 일도 제가 다 하고. 아. 아까 편의점도 차리다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 바뀌는 도중에 편의점 본사 가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아. 있었어요. 본인이? 네. 아,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전화가 와요, 갑자기. 야, 편의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지금 교육 중인데? 그냥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와. 근데 이 일이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바꿔보니까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가는 게 되니까. 배우기만 하다가 끝나고. 아니, 근데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동생은. 무인도로 가도 잘 살 수 있어. 무인도 가도? 뭐, 너무 많이 아니. 저희한테 좀 이렇게 아, 그동안 쌓여진 어떤 본인의 노하우를 좀 보여줄 만한 게 있나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어떤 거요? 뭘요? 그러니까 뭘 보여줄지? 남자 허리 사이즈 일단? 딱 보면 알아? 아, 보면 알아? 아, 진짜요? 저, 진짜 이런, 남자 이런, 허리 사이즈만 아는 거죠? 여자는 모르는 거죠? 성렬 씨는? 어, 다행이다, 진짜. 어, 진짜. 이분은 한 키가 있으셔서 근데 바지는 한 치수 좀 크게 입으셔. 그럼 몇? 한 29? 29. 30. 오, 맞아? 맞아요? 네. 우현 씨. 우현 씨. 저 힘들 텐데. 왜 힘들어? 제가 허벅지가 좀 두꺼워서. 왜 힘들어? 제가 허벅지가 좀 두꺼워서. 허벅지가 아니, 두꺼워서 허리, 허리. 한 치수, 허리는 28인데 네. 바지는 한 치수 크게 입어야 돼요. 아, 29. 네, 안 돼. 그 정도. 오, 저 L 맞았어, L. 다 맞았어, 지금. L. L은 위아래 다 맞아요, 위아래. 다르지 마죠. 지금 이 사이즈는 한 100? 위에, 100. 위에가? 100. 어, 100. 바지는 28인데 좀 날씬하죠. 아, 골반 때문에 28.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짧아서 아니, 애들이. 아니, 근데 다 비슷비슷하고 최고인데. 네, 그건 뭐 누가 맞죠? 그래, 어려운 거 해봐야지. 일어나. 일어나. 남자만 볼 수 있다고 그랬다고. 아니, 여기 지금 방청객들은 이렇게 손님 딱 보이는데 네. 나이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딱 보면 그냥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애가? 지금 허리 사이즈 본인이 한번 나이랑 뭐 허리 사이즈 한번 맞춰보게 하고 싶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저 어, 저기 중간에 남자분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 저번에 나이는 몇 살 정도 돼 보이시고 어, 허리 사이즈는 어느 정도 보이시죠? 저는 일단 군대는 다녀왔어요. 군대 갑자기 군대 갑자기 군대 보시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있나 보다. 미필자랑 필자를 좀 이게 알아보셨고요. 상의는 운동을 하셔서 예전에는 한 100 정도 입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105? 나이는 몇 살 정도? 나이는 지금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약간 유행을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스냅백 쓰고 티 같은 건도 그렇고 운동도 하고 여자한테 관심을 끌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나이 일단! 일단 여자친구가 없는 26입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26! 정답입니까? 25! 미친 듯이! 여자친구 없어요! 유무! 없어요? 오! 와! 야! 대단하다! 아니, 가게 차려면 그 일도 다 혼자 한다면서요. 네, 근데 형이 일을 하고 있으면 배우지도 않고 무슨 사업 고생하는데 계속 어디 가 있어요. 아니 동업하면 같이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계산도 해주고
저 커피도 타주려고 막 가면 레시피 같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잘못하고. 아니 그러면 잡일이라도 하지. 잡일. 잡일 청소. 청소 그러니까, 뭐 이런 청소 거라. 같은 것도 막 도와주고 하면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바로 그냥 그 말이 들어야지. 네, 나는 시대 흐름이나 차별을 가져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동생분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네. 왜 월급은 이렇게 안 주세요 제대로? 근데 월급이 아니 동생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동생 돈이죠. 핸드폰비 돈 내 달라고 하면 핸드폰비도 주고 그렇게 아. 같이 돈을 쓰는 거지. 저금을 안 하고 보험도 안 하고 있고. 나이가 33인데 네. 일정한 월급을 이렇게 줘야지. 그냥 뭐 달라 그러면 조금씩 주고 조금씩 주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 요구할 거는 본인이 좀 요구를 지금 삐졌어요 지금. 지금 점점 삐져. 점점 삐져. 점점 더 삐져. 일단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럼 33인데 아니 여자 여친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바빠서 하면 무슨 사장이 무슨 가게에서 맨날 일하냐고. 뭐 혼자 다 하는데 왜 돈도 못 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안 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졌죠. 근데 그런 식으로 헤어진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아, 그 결국에 그 여자친구를 헤어지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게 형이네. 네 그렇죠. 아, 형은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없어요. 저도 없으니까 동생도 없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3개월만 만나면 좀 빨리 질리는 편이라 가지고 여자를 잘 못 만나요. 아 본인이 여자를 질려 해요? 네. 차 같은 것도 막 사면 3개월도 막 가면 막 질려 버리니까 힘든 스타일인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지. 옆에 계신 분은 좀 누구십니까? 누군데 인상이 저렇게 강렬합니까? 그럼 헤어스타일은 어디서 한 거죠? 안녕하세요. 형 노래방 처음 시작할 때 손님으로 가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네, 이완입니다. 지인은 오래 갔네. 아니 어떻게 다 친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작은 형이랑 좀 더 친하고요. 큰 형이랑은 이렇게 좀 안 맞아서.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웃어? 하나 터졌어. 잠깐만. 왜 이렇게 웃어? 약간 맥이 닮았어. 옆에서 보니까 맥이 같아. 아 근데 동생이랑 훨씬 더 친하다고. 아 나 미치. 네, 저도 이제 형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뭐요? 아니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맨날 이제 강제적으로 화환을 보내라 그래요. 15만 원 이상짜리로. 아. 네, 15만 원 이상 큰 걸로 화려한 걸로. 5단 화환. 네 보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정도 돈 해줄 수 있으니까. 10번 넘어가고 이래버리니까. 아, 150만 돈이... 원이 넘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화환만. 네 화환만. 전화를 해요 가끔씩 자고 있으면. 형 이거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어때? 어때? 라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30번이고 40번이고 계속 전화해. 나중에 이제 그러죠. 아 오케이 이거 대박. 오케이 대박 하고 끊어요 그냥. 진짜 형이 생각할 때 동생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이거는 뭐 시간의 흐름을 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가서 동생보다 좀 큰 그걸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진짜 잘 되는 집,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되는 뭐 맛집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된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시대 흐름이랑 상관없이 우직하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장인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왜냐면 이제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대대손손이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 형이 도와줘야 된다고요, 같이. 제가 돕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동생이 할 건 동생이 딱 해주고. 고민이야 고민.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애들 가는 걱정인 게 이번에 지금 육회집을 하고 있잖아요. 육회집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매출이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월 순이익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순이익이? 됐다. 제대로 1,000에서 1,500? 왜 받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생각해봐요. 아니 그 직원을 몇 명 씁니까? 저. 그다음에 주방 보시는 주방 한 분. 홀 한 분. 그렇게 세 명이. 동생이 아주 알뜰하게 하네. 완전 인건비카다. 인건비 싸움으로. 와, 진짜 혼자 다 뛰는 거야. 육회집은 그러니까. 몇 개월 됐어요 한지가? 지금 10개월 됐어요. 형이 얼마 전에 또 그러는 거예요. 너 삼겹살 철판 삼겹살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꾼다는 뜻이거든. 바꾼다는 뜻이거든. 나는 최근 한 1년 동안 오늘 안녕하세요가 제일 힘들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이것도 저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아니 삼겹살 말도 안 나네. 삼겹살 집을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삼겹살 너무 많은데. 육회는 이제 매출이 한계가 온 거예요 지금. 아, 그 정도 매출 한 정도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가 끝인 거지. 아니 이거 끝이면 계속 쭉 유지하면 가야지. 그러면 그럼 멈춘 거잖아요. 예? 그럼 멈춘 거잖아.
그게 뭐가 멈춘 거야? 그게 유지하면서 잘 가는 거지. 중국집 사장님 기절하고 있어. 이 사람 그러면 모른다고. 삼겹살을 해서 삼겹살집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면 또 다른 흐름을 찾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갈 길을 가야죠. 싸울래요? 아, 나 싸워야겠는데 이제. 아니 지금 삼겹살집을 하고 싶은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아, 지금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삼겹살집이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만 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육회집에는 손님이 없는 거예요, 별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육회를 못 먹어요. 저는 이제 생고기를 먹으면 뭐 하는 거보다 못 먹는 거예요. 배탈이 나거든요. 하는 거보다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겹살은 먹어요. 저는 삼겹살은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먹고 안 먹고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중성이 크다 이거죠. 장사 잘 되지 않아요? 잘 돼요. 근데 왜 바꿔요? 아니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죠. 아니 시대의 흐름을 떠나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굳이 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은? 그냥 시대의 흐름이란 저 가게를 하나 차려봐요. 안녕하세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괜찮다. 원나했다. 좋다. 월 매출이 얼마 돼야지 멈추고 거기서 계속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대박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으로 계속 멈추면 그건 멈춘 거예요.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거죠. 월 5천이 나와도? 아 5천이 나와도 또 가야죠. 혹시 형님 야, 답답하네. 동생한테 말 안 했지만 네. 혹시 다른 가게 계약하는 거 있어요? 있나 봐. 계약 안 했죠? 네. 네. 계약은 안 했죠? 계약금은 조금 했죠. 아니 계약했죠. 뭘? 어떻게? 삼겹살집이요? 무슨 가게를? 아, 삼겹살집 하려고. 그럼 언제인데 그게? 아 근데 평소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잘 되고 있잖아. 나 이게 제일 큰 고민이야 오늘. 근데 적금보다 이게 더 고민인 것 같아. 네. 동생이 네, 너무 내놓은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한 6개월 됐어요. 내놓은 지 6개월 됐는데 안 나가고 있어서. 아 장사가 잘 6개월 전에 내놨다 벌써?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동영상이나 찍어요 그냥. 그냥 집에서 동영상이나 찍어. 야 진짜 동 차라리 네 집으로 해. 동영상 찍는 게 고민이 가볍게 느껴지고. 아니 근데 동생 알았어요 6개월 전에 미쳐버리겠네. 지금 6회집 내놨대. 근데 내는 건 몰랐는데 약간 심증은 있었어요. 약간 불안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웃기다. 장사 잘 되냐고 물어보고 지켜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장님 요즘 천만 원 이상 매출 나오면 괜찮은 거죠? 저기 순익 나오면 예, 상태가 좀 안 좋아. 아니 태규 씨 계산하면 상태가 안 좋대.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냥 돈 목표치가 높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한 19살 때부터 저기 공장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었구나. 모았어요. 네. 7천만 원을 모아서 장사를 노래방을 시작한 거예요. 여동생도 제가 이제 유학도 보내주고 했었거든요. 벌어서 갖고 같이. 저는 그래요. 제가 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시 동생하고 같이 뭐든지 한다. 같이 하면서 상의는 왜 같이 간다는데 상의는 안 해요? 맞아. 그러니까 상의를 하면 일하는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면 너무 독단적이잖아요. 나중에 동생이 예. 형 나 조그맣게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면서 나가서 한번 다른 일 해볼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왜? 왜요? 아니 딴 걸 하면 위험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돼. 네? 아니 내가 한데 위험요소가 제일 커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딴 데 가서 나 월급 받고 취직할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아, 그렇게도 안 되죠. 왜요? 왜? 얘 동생 인생인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이라고 같이 하는 건데 얘 혼자 나간다고 하는 건 안 되죠. 뭘 같이 해요. 혼자 결정 다 해놓고. 맞아. 그럼 형의 입장은 동생은 형이랑 이 시스템으로 평생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쉬지 않고 동생은 네. 쉬지 않고 일만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여유 있게 되면 또 쉴 수 있는 거니까. 그놈의 나중이 언제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야 나는 와. 이번에 이것까지 갈아엎으면 그냥 우리 형 동생 사이도 갈아엎자. 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보통 가게 계약 한 2년씩 하는데 그냥 2년만이라도 하다가 그래, 다음 계약할 때 바꾸자. 그 정도면 너무너무 잘 되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게스트 가겠다. 자 L부터 가겠습니다. 원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나요? 저희도 오늘이 가장 힘든 거 같아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거를
거기서 어떻게 좀 발전하고 좀 더 독창적으로 뭘 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동생이랑 좀 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진짜 많았어 지금. 진짜 많았어. 동생분을 이렇게 너무 혹사시켜서까지 고생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완전 고민이고요. 이제 10년을 하니까 나름 노하우도 생겼잖아요. 이번 쯤은 이제 좀 자리 잡고 꾸준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 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다 버튼을 손이 다 계신데요. 자,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만. 자, 이제 형이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창모가 좀 지금까지 좀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좀 더 좀만 더 고생하고 좀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야지. 아, 육회집이 먼저 얘기해. 육회집이요.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을 갈아치우나요? 원주 남편도 대단하지만 진짜 끝자리! 3표! 174? 174! 173인가? 설마! 아니, 넘진 않을 것 같아, 넘진 않을 것 같아. 70! 넘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사는 67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안녕하세요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요, 바로 아들 부부 때문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천생연분이 없어요. 1년 365일,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아, 글쎄, 얼마나 술을 처먹는지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아들 놈은 술이 떡이 돼서 인근 대학 셔틀버스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고요. 시집 올 때 어머니, 여조숙녀 같은 며느리도 술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맨날 술이야, 또 술이야, 술술술. 주차장 차 안에서 떡 실실대서 잡니다. 아이고야, 이제 그만 좀 마시라. 어머니, 사람이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살아요? 딱 한 잔만 마실게요. 그렇게 하루 멀다 하고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더니, 아유, 제발 좀, 응? 술 좀 작작 좀 처먹고, 어? 들어왔나 알았나? 네, 어머니. 아니, 네가 웬일이고 어디 아프가? 술을 안 먹는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오늘부터는 집에서 먹을게입니다. 집에서 먹을게입니다. 그날 이후에요, 퇴근한 아들 내외는 저녁 밥상만 응? 딱 받으면요, 와, 야야야, 여보, 아, 죽이네, 고등어찜 이거 아이가, 술 한잔 먹자. 며느리는요, 오늘은 김치찌개네, 여보, 우리 소주 깎아, 소주 깎아. 아니, 그러면 우리 아들은요, 쭉쭉쭉쭉쭉쭉 들어가래.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일 저녁 밥상 머리에서 술판을 벌이는데 다섯 살 난 손자가, 응? 그 녀석이 벌써부터 지 부모한테 술을 따라요. 다섯 살인데 술을 따라요. 어?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이고, 마, 요새는요, 말도 마서 며느리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아하. 자다가 깨보면요, 술 취한 며느리 친구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막 이리 기어다녀요. 내모레 내 나이 70이거든요. 제가 이 꼴까지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 이 웬수들아, 이 술, 응? 이제 좀 술 좀 작작 좀 처먹어라. 내도 좀 살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하시다가 안녕하세요, 내가 진짜 이 사연 보내서 아주 버릇을 고치겠다고. 자, 고민의 주인공 어머니 나오세요.
저희 제작팀이 네. 아들 내하고 통화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걸을 때마다 술을 드시고 계시더래요. 아, 취해서 전화를 걸 때마다? 계속! 낮밤 없이? 맞는 얘기예요, 엄마? 맞죠.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야, 그래. 아유, 엄마 좀만 있으면 우시겠어요. 월급날이라고 먹고 비 온다고 먹고 덥다고 회의한다고 먹고 그래서 내가 달력에다 체크까지 했다니까. 달력에다가 혹시나 싶어서. 아, 그 술 먹는 날을 달력에다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했죠. 갖고 오셨죠? 네, 네, 여기 뒤에. 와, 동그라미 친 거야? 어머니. 와, 동그라미 친 거야? 어머니, 그 말씀이 동그라미 친 날이 다. 이거는 뭔 줄 압니까? 이거 뭐 일자, 일자. 이거는 혼자 먹은 날. 혼자 먹은 날. 누구? 민준이 혼자 먹은 날. 잠깐만요. 하나, 둘. 고표는 넷, 안 먹은 날. 넷, 다섯. 5일 빠지네요, 5일. 한 달에 5일 빠졌어요. 이 고민 알겠습니까? 30일 중에 5일 빠졌어요, 25일. 아, 아니 진짜 아들은 좀 술 좀 할 수 있어요, 엄마니까. 근데 그치?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랑. 어렵잖아. 들어오면 당이지. 며느리도요? 한날은. 우리 아들만 들어오고 며느리가 안 들어와요. 그 며느리가 안 들어와요. 야야, 너가 마누라는 그러니까 엄마 주차장에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차에 이래갖고 아예 못 내리고 떡시신 데가 있어. 계속 데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고 아침에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어머 제가 언제요? 이러고 있어요. 야, 기억을 못해요? 뭐네. 야, 진짜 안 돼. 어떻게 이런 말 돼요? 어머니 제가 해요. 아이고, 나중에 보이소. 너무 여자다워. 술은 내가 먹기 생겼는데 먹기는 제가 먹어. 억울해서 나오셨어요, 억울해서. 아니 그럼 막 혼내지 뭐 쫓아내, 너 이렇게 못 살아 나가 막 이렇게 쫓. 그래 해도 소양도 없어.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래. 아니 근데 와. 지금 여기서 대강 누군지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게 전혀 봐도, 안 그럴 것 같은 그러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뭐 그런... 남편은 좀 그래 보이는데요. 변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자 며느리를 한번 어머님이 불러주세요. 너무 지금 준엄마 서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나예요, 뭐. 하나죠? 네. 청순하시고. 남편은 겁나 먹게 생겼어요. 예, 예. 며느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네. 아니, 아유, 나 참 어이가 없네. 시어머니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 정말 어려운 존재잖아요. 술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아니 먹는 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나긴 나는데 아니요 근데 안 날 때 그럼 어떻게 많아요. 올라왔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기소본능 음주한 사람들의 기소본능으로 인해서 네네 아니, 그러면 사건 사고가 있고 다음 날에 시어머님 보기가 살짝 민망하지 않으세요? 크게 실수한 게 없어서 네? 민망하진 않고요. 그 술 먹고 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당연하다고 저렇게 안 되는 거다 위험하다. 아이고 엄마 여기 좀 쳐요. 여기 쳐. 아이고 머리. 아이고 뒷머리야.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리고 해도 아 내가 가방을 잊어버렸으니까 집에 안전하게 들어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 왔어? 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 왔어? 아니 자기들만 행복해. 처음부터 좋으신 거 아니면 아. 아이고 완전 요즘 숙녀인지 인사를 해도 이렇게 어머니 그랬을 거 같아. 근데 시어머니가 미워서 그러는지 신랑이 미워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있어. 모르겠어. 야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이 술을 좀 했어요? 아, 연애할 때부터 술로 만났으니까 아. 좋아합니다. 그냥 즐기고 저는 고민을 생각을 안 하고요. 가족끼리 그냥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가볍게 술을 한잔 하는 거라서 집에서 먹을 때 가볍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가 아예 술상을 차려주지 말지 그랬어요. 근데 예. 그걸 술상이라고 차리는 게 아니지. 밥상이야 밥상. 저녁상 차리지. 밥상. 아, 그렇지. 근데 바라보기를 아 술상이네 아 술상이네 그런데 아니면은 그냥 좀 밥상도 이렇게 뻑뻑한 거 위주 있잖아요. 찜절미랑 그다음에 뭐 샌드위치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며느리가 정말 야 진상이다 이런 진상이 있나 했을 때가 언제세요? 우리 아기가 한 3살 때 됐었습니다. 저 지금 다섯 살인데 손주 예, 저녁을 먹고 좀 놀다가 들어오는 거 대문 밖에서부터 아기 울음 소리가 막 나요. 들어가서 보니까 둘이서 한 잔씩 먹고 재빌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재빌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뻗고 저 세 살 딸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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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살 먹은 애비 엄마 갈짓이야. 어머니 깜짝 놀랐겠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래도 반성되지 않아요? 아유 이거 예의가 아닌데. 우리... 그날은 그렇고요. 저녁이 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 아니 대략 몇 병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소주 7병. 소주 7병. 집에서 마시셨을 때 소주 7병이요? 소주 7병 두 분이서? 집에서? 그러면 그 얘기 말고 또 다른 거 있으면 가장 화났을 때. 그 친구들이 자주 와서 보면 며느리 친구. 또 시어머니께서 뭐가 이쁘겠어. 좀 피해줘야지. 잔다고 있는데 한 불을 딱 끄고 있는데 침대부터 막 뭐가 기다려. 매일 친구야 술이 제가 있고. 매일 친구야 술이 제가 있고. 야. 한 명이요? 두 명이요? 한 명이 어떻게 겨당해요 엄마. 술 채가지고 진짜 착하시다. 진짜 착하시다. 며느님 이건 기억나요? 얘기해봐요. 친구 누구예요? 본인이 기대긴 게 아니고. 근데 오늘 그 친구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못 나온 게 맞죠. 아, 그 친구가요?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예, 입사 동기입니다. 이 집에 가서 술 많이 드셔봤어요? 네, 자주 마셔요.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와.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와. 한 달에 요 매장인데 거의 매장. 매주 가면. 매장인데 거의 매장. 매주 가면. 출근 안 할 때는 아침부터 한 밤 11시 정도까지 마시기도 하는데. 출근 안 할 때요? 네. 아침부터 11시까지? 밤 11시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그냥 놀면서 있다가 밤 11시에는 저는 가야 돼서. 아니 시어머니 계신데 안 어려워요 근데? 처음엔 좀 조심스러웠는데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괜찮아요. 아니, 만약에 네. 저기 입사 동기분이 본인 댁에 시어머니 계신데 가서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 안 했는데 결혼했다고 치면? 안 돼요. 말도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왜 본인은 여기서 그렇게 하세요? 편하니까. 편하니까. 저쪽에서 그래도 되니까. 아, 오늘 말이 안 통해 다. 오늘 자기들만 행복해. 가는 친구들이 시어머니 있어서 좀 불편해하지 않아요? 아 근데 어머니가 너무 반겨주세요. 올 때마다 아 누구 왔나 뭐 그래, 오늘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시고. 맞아 우혼을 안 내세요. 뭐 오직 그만하라. 우혼 아, 내셨지. 그래도 또 내 집에 오는 걸 쫓아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착해요 엄마. 그냥 어머니 혼내 정도 이 정도죠. 다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술 마시는 거 진짜. 아니 며느님 친구들도 뻔뻔하지. 대단한 친구들이야. 그러면 반대로 아드님이 제일 진상이었을 때 술 먹고. 아이고 한 분은 택시 기사가 왔는데 폰만 넣었어. 사람은 없고 폰만 넣었어. 사람은 없고 아들 없고. 폰이 왔대. 사람 어디였어? 폰이 왔대. 이 택시 기사가 맨 앞에 눌리니까 이제 집이 나오니까 그래가 집을 갖고 찾아왔는데 택시 폰밖에 없어. 새벽 6시 되니까 그 학교 스쿨버스 안에서 자고 내려와요. 야, 야 그래도 버스 안에 있어요? 들어가서 잤네. 아니 아드님 기억이 잘 안 나죠. 명이 아 이게 청문회입니까 이게? 어, 서로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어. 청문회야 청문회. 그럼 아드님은 며느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상이라 생각을 안 하고요. 서로는 이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아내는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고 하는 실수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럼 어머니 입장은 이해가 되죠? 두 분은 서로 이해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지켜보는 엄마만 속아요. 근데 왜 그렇게 술을 마셔요? 습관적인 것 같아요. 일단 결혼하고 바로 아기가 생겨가지고요. 또 한 1년 못 먹고 모유 수유한다고 또 1년 못 먹고 이제 좀 오랫동안 못 먹었으니까 이제 참은 만큼 즐겨보자는. 아니 근데 안 먹은 날에는 좀 잠 잘 안 와요? 어때요? 아니요 잘 와요. 항상 머리만 닿으면 잘 와요. 왜 너랑 비교를 해요? 왜 너랑 비교를 해? 왜 너랑 비교를 해? 아드님. 근데 혹시 술이 그렇게 좋으시면은 밖에서 이렇게 막 드셔도 되지 않아요? 다 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먹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먹는 걸 좀 싫어하세요. 밖에서 뭐 안 들어온 날도 있는데 어떡해. 어이 들어와서 먹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럼. 예, 어머니 마음 거고요? 좀 편하시라고 집에서 그냥. 마음 누구야? 좀 편하시라고 집에서 그냥. 효자 났네 효자 났어. 아이고 정말. 어머니 반찬을 보면
딱 술이 땡기게 해요. 딱. 근데 밖에서 사 먹는 웬만한 안주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먹어야지 하고 왔다가 아, 어머니 저녁상 보고 또 차로 나가고. 이렇게 내 핑계를 대는 며느리는... 내 꿈을 먹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원인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며느리고 아드님이 엄마의 밥상이 자꾸 술상을 만든다. 네네. 과연 그런지 어머니 밥상을 사진 두 장으로 오, 찍었거든요. 아, 밥상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 보자고요. 네. 보여주세요. 캬! 야! 이거 뭐야? 캬! 야! 이거 뭐야? 아, 어머니 그냥 밥상 술상을 차렸네. 이게 뭐야? 이거 엄마, 저기 전집이네. 아구찜하고. 아구찜. 허벅전 나고. 허벅전. 야, 이 손 생각 나네요. 전집 해온 건데 전집. 자, 야! 꽃게! 자, 야! 꽃게! 여러분! 삶은 계란에 막. 고파요. 아, 간장게장이에요. 엄마, 남들이 다 술이 되잖아요. 아니, 두 분 말씀을 사진 보고 그러니까 인정. 어머니, 나라도 먹겠다. 맛있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그냥 항상 떡하니 저녁 밥상이든 아침 밥상 차려줬는데 자기들끼리만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좀 서운하겠어요. 서운한 그거보다도 아니, 저 아들 손자는 이제 술 따르고 댕겨. 야, 우리들 같이 건배하고. 애기가요? 응. 애기가요? 어, 저. 또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애는 진짜 세 살 버릇 버슬 여덟까지 간다고. 살 버릇 버슬 여덟까지 간다고. 안 좋죠. 사진을 준비됐어. 사진을 준비됐어. 놀랐어. 웃어.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아이고. 저 아이가 그러니까. 술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한번 사진을 준비했죠, 어머니. 아유, 귀엽습니다. 예,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예. 어머, 지금 저때 뿌듯하죠. 예, 아들자를 제가 아들자를 받는구나. 진짜 술을 따는 거예요? 앉아 저러고 있어. 밑에 요구르트가 있는 거예요, 요구르트. 요구르트 같이 건배하지. 지하고 같이 건배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거 교육상 안 좋겠다 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네,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술 예절을 배워요. 미리 이제 술 예절을 배워요. 손 거기 만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들 이름이 뭐예요? 손 조심해요. 너준호. 저준영 반말이다. 저준영 몇 살이에요? 5살. 이거 계속 반말해요. 아빠한테 술 이렇게 따라주면 재밌어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준영이는 아빠 엄마가 술 좋아하는 거 싫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술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만 먹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교육상 안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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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실 이게 전국에 팔도로 쫙 방송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집안 방식이다 싶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알을 안 만들어요, 둘이서. 둘째를? 이세를 안 봐요, 이세를 지금. 동생은 그런 이유도 있고. 내가 여기 나온 거는 저거들하고 약속을 해서 100표만 넣으면 뭐 일주일에 딱 두 번만 먹는다고. 아들 며느리가? 일주일에 두 번 먹는 거 약속을 하면 내가 진짜 술 안주를 해주지. 저거보다도 더 난 안주가 있어요, 어머니? 술만 빼놓으면 나무랄 게 없어요. 나무랄 게 없어. 우리 집안에도 진짜 이뻐요. 잘하고. 근데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술. 술. 약속을 하죠. 일주일에 두 번 먹는 거. 진짜. 약속? 두 번 안 먹는 걸. 예? 두 번 안 먹는 걸. 지금? 집에서만 두 번 먹는 거 아니면 바깥에서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에요? 집에서만 두 번. 집에서만 두 번. 바깥에서는 지금 여기 며느리가 먹고 들으면 되겠네? 못 먹게 해야죠. 집이라고. 저도 스트레스인 게요. 저희도 둘째를 갖고 싶고 노력을 하는데 안 생기는 건데 어머니 자꾸 술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근데 노력을 해봤어요? 예, 이제 신혼여행 가서도 많이 먹었는데 허니문 계획으로 가졌거든요. 술 만취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술 그래. 때문이 아닌데. 제가 너무 귀엽죠? 아니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최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드님과 며느리
100표 이상만 나오면 일주일에 두 이상만 나오면 일주일에 두 번만 마시겠다 이거죠? 그렇게 약속했다 이거죠? 아드님 100표 이상 나오면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아 예 알겠습니다. 며느님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세 번. 세 번 해주세요. 며느리는 세 번으로 해주세요. 며느리는 세 번이라는데. 세 번. 왜냐면은 저도 저를 이렇게 대입식에 생각해보니까 아, 두 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세 번. 그럼 세 번으로 내가 지지. 예. 세 번으로 할게. 좋아, 세 번. 엄마가 세 번. 합의 봤어요. 일주일에 세 번. 알겠습니다. L부터 갈게요, L. 자, L 고민이다 아닌가? 아, 고민. 아, 고민. 저기 우현 씨도 고민이다, 그죠? 예. 아, 성현 씨 고민이다. 급했어요, 빨리 누르고 싶어, 그죠? 자, 우현 씨는? 저도 고민입니다. 네. 아, 장재인 씨? 아, 네, 분 다 고민이에요. 고민이다. 아, 고민이에요. 자,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 네. 우리 아드님,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시죠.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해야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며느리 갑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실 아까는 말을 안 했지만 진짜 시어머니 하면 가방 기구 뭐고 제일 먼저 많이 사다 드린대요.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생각난다고 그랬죠? 예. 다 생각나죠. 우리도 같이 사시니까 시어머니가 생각나죠. 항상 같이 하라고. 친구도 항상 한 말씀 하세요. 어머니하고 항상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마한테 집착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예. 자, 야 이놈들아.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대로 100표 이상 나왔을지 갑니다. 보여주세요. 100표 넘어갔죠. 100표면 딱 일주일에 세 번만 드시겠다고 했습니다. 갑니다. 자, 어머니. 어머니 100표 넘었어요. 어머니 100표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123표.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아치운 남자가 사랑 1승을 차지합니다. 100만 상당의 선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 빨리 질리는 편이라 가지고 여자를 잘 못 만나요. 아 본인이 여자를 질려해요? 네.